와우 친구들 빡빡이 아저씨야. 자 오늘은 건축 디자인 학부 면접을 진행할 거야. 그러면 친구를 불러볼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혹시 에이전트 H는 있나요? 그 부분은 우리 학과에 없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닉네임 맥반석으로 활동하고 있는 현세이라고 합니다. 와우 맥반석 나는 빡빡이 아저씨야. 우리 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가 있으신가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건축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 대학교 와서도 더 자세히 알고 싶어가지고 이제 울산대학교 건축 디자인학부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 맥반석님은 언제 제일 예민해지실 것 같나요? 아무래도 이제 누군가가 이제 고의로 이제 뭐 프로그램을 강제 등록한다든지 아니면 뭐 무의식적으로 이제 꺼진다든지 그런 것들이 예민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에서 과제를 하다가 똥오줌이 지를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뭐 이제 똥오줌을 뭐 만약에 싸게 된다면 뭐 기저귀 차면 되니까 뭐 그런 거는 별 생각은 안 쓸 것 같습니다. 와우 기저귀 나는 빡빡이 아저씨야. 맥반석님은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미래에 이제 배우자와 함께 이제 촬영한 공간에 이제 직접 설계도 하고 직접 디자인도 해가지고 같이 한번 살아보는 게 제가 제일 해보고 싶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팀 프로젝트를 하면서 팀원이 수준이 낮고 흔히 말하는 트롤 짓을 한다. 그럴 경우에 맥반석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짜 마음만큼은 진짜 버리고 싶겠죠. 그래도 저라도 먼저 다가가가지고 이제 손을 먼저 내민다면 이제 팀 프로젝트를 잘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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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어보면 되나요? 네. 아,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건축 디자인 학부에 실내 디자인 전공에 다니고 있는 3학년 김주영입니다. 저는 3학년 우동근입니다. 저는 건축통 전공 2학년 한승주입니다. 1학년 현세이라고 합니다. 아, 네, 저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하나만 질문해도 될까요? 선생님 하고 싶으면 다 해. 아, 제가 딱 여기 처음 와가지고 자세히 잘 몰라가지고 그러는 건데 혹시 여기 딱 오게 되면 무엇을 배우는지 좀 할 수 있을까요? 우린 이제 졸업반이어서 새내기 때가 좀 가물가물하거든. 2학년 승주가 좀 잘 알 거야. 아, 제가 이런 것도 잘 알죠. 뭐 술 먹는 거랑 풀 게임? 그리고 아니 좀 제대로 설명해줘봐. 아 제대로 좀 설명해줘. 아 진짜 제대로 할게요. 건축 디자인 학부는 1학년 2학기에 건축 토목 전공이랑 실내 디자인 전공으로 나뉘는데 건축 토목 전공은 건축 트랙이랑 토목 트랙이랑 운영되는데 건축 트랙은 건축 공간 디자인, 시공 감리, 건설 기술 등의 분야 관련 실무 중심 교육을 토목 트랙은 교량, 도로, 철도 등의 토목 엔지니어링 분야의 현장 중심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건축 트랙이라 뭐 공간을 구획하고 동선 짜고 뭐 건축물 안전하게 만들고 보면 뭐 건축물 보면 예쁜 거 많다 얘가? 그런 걸 우린 배우지.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형님들 이런 거 해보셨어요? 아 우리 실내 디자인은 장난 아니지. 우리 실내 디자인 뭘 배우냐면 우리 실내 디자인은 실내 공간을 건축물의 용도와 목적에 맞게 계획하기 위해서 실내 디자인을 하는 방법과 프로세스를 배우고 있습니다. 본인이 계획한 실내 디자인을 시공하기 위해서는 CAD나 제도를 통한 도면 작성, 그리고 3D 모델링을 배우고 실내 공간을 위한 재료에 대한 분석, 그리고 건축 관계 법령을 배울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이제 공간을 좀 감성 있게 만드는 거지. 아까 승주 말했던 것처럼 우리 이제 디자인하는 방향을 정해서 우리가 이제 설계를 하는 거야. 우리 한 것도 보여줄게. 봐봐. 우리 이런 것도 이제 좀 하고. 아까 좀 산뜻하지? 이러고 이거랑 또 저 뒤에 캣타워 보이지? 공간에 대한 뭐 색채 뭐 이런 걸 좀 많이 배워가지고 인테리어 쪽으로 많이 이용하게끔 그런 수업을 많이 하지. 재료, 법규 그런 재밌어. 재밌어요 확실히. 진짜 재밌어. 나는 되게 재밌었어. 아 지금 저희가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애들을 지금 못 마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또 애들이랑 친해질 수 있는지 또 궁금해가지고 질문 드리고 있어요.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승주가 또 잘 알 거야. 친해지는 것도 내 전문이지 뭐. 뭐 지금은 근데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친구들 만나기 힘드니까 단톡방에서 어몽어스 하자는 그런 것도 뭐 유행하대. 뭐 그런 거 하면 안 되겠나? 그런 건 이제 반대표가 이렇게 자진해가지고 이렇게 막 친해져야 되는데. 그래. 제가 반대인데. 네가 반대가? 네. 전 찬성인데. 누구 드립이야? 네요. 형한테 까불면 안 된대. 이 형 양산 야채 주먹이다 이거. 네 왜 양산 야채 주먹인데? 나한테 한대 맞으면 식물이건 되거든. 그래서 야채 주먹. 아 그러면 또 저희는 또 취업 어디로 나갔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우리 건축 토목 전공은 이제 우리 선배들 보면 지금 GS 건설에서 다섯 명 인턴십 나가 있는데 뭐 올해 평가 끝나면 취업한다 하더라고 그쪽으로. 그리고 감리 전국에서 감리로 유명한 대흥 엔지니어링 그쪽으로 취업한다 하더라. 우리는 일단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가란 말이 있듯이 우리는 거의 다 이제 서울에서 이 분야를 내 걸로 만든 다음에 내가 원하는 공간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 그것도 뭐 알만한 사람 다 아는 뭐 서울에 국보 디자인이라든지 뭐 삼원 S&D, 롱민 뭐 이런 업체로도 가고 있는 편. 나중에 뭐 본인이 자기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 게 큰 메리트가 있어서 그게 좋은 것 같아. 요즘 인테리어 핫하잖아. 맞아요. 핫하지. 인테리어 핫하지. 너무 뜨거워. 그리고 또 취업하기 위해서 또 준비해야 될 게 있는데 또 뭐가 필요한지 알 수 있을까요? 그럼 자격증을 좀 준비하면 좋지. 사람들이 판단하는 건 자격증이니까. 그래서 우리 과 수업 들어보면은 나중에 자격증 따기가 좀 쉬워. 그때 도움을 좀 많이 받던 것 같아. 특히 뭐 실내 건축 산업기사 그리고 뭐 CAD 자격증, 전산이용 건축제도 기능사 뭐 이런 CAD 관련된 자격증 같이 하면은 그간 수업할 때 좀 미리 잘 들어나 봐. 시험 떨어졌잖아. 난 떨어졌어. 아버지 죄송합니다. 우리 건축은 이제 건축 산업기사 그거 있으면 사이마팀관에서 이제 취업도 시켜주고 양성화 그런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그 난 경험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거기서 경험 쌓을 수 있으니까 좀 잘 알아봐봐. 근데 현장 실습 나가면서도 경험 많이 쌓을 수 있거든. 그런 거 미리 나갈 수 있게 좀 해 있으니까 괜찮아. 취업 걱정 없다. 건축 디자인 학부는 이제 건축물을 만들고자 하는 관심만 있다면 오면 후회 안 하니까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 신입생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는 것도 많이 없고 이제 서투른 게 되게 많은데 선배들이 잘 챙겨주는 것 같아서 저희도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또 뭐 잘생긴 선배들도 있고 예쁜 선배들도 있어요. 마음 정도? 저희 건축 디자인 학부 많이 지원해 주세요. 저는 이과에 오기 전까지 공간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이과에 오고 나서부터 그 공간에 대해 너무 깊게 생각할 수 있게 되었고 또 현장 실습을 나가서 제가 생각한 공간을 설계를 하고 그 설계한 공간들이 이제 클라이언트들에게 감동을 주거나 기쁨을 주는 모습에 이 물과에 대한 애착이 또 많이 갔고요. 그리고 이 전공에 대해서 선택한 것을 후회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공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자기가 원하는 인테리어를 하고 싶으면은 언제든지 우리과에 와서 많은 거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꿈이 원래 영화 배우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개인적인 사정으로 여기 학교를 왔는데 처음에 너무 흥미도 없었고 적성도 안 맞아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던 찰나에 되게 좋은 사람들과 좋은 정보들이 저의 성장을 좀 발전시켰던 것 같아요. 흥미도 생기고 막 모르는 것들을 아니까 그런 새로움에 계속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취직과 이런 걱정하는 것도 좀 안정적이고 좋은 추억과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학과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찾아와주세요. 감사합니다.